김성애 대변인의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네, 윤석열 예를 들면 지금 원래는 이제 유도 선수인 거죠. 유도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네. 검사의 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선배한테 복종하고 스폰서한테 복종하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때리고 해서 또 승진하고 해서 근데 정치의 문법은 다릅니다. 국회의원도 죽여봤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의도로 오는 건데 네. 여의도 무대에 딱 올라오면 여의도는 UFC예요. 자, 휴가를 내고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구지검 방문은 사실상 선거 유세 아니었습니까? 그 날짜 잡아놓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다음날 터뜨리고 예. 대검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입장 표명하는 게 다 지금 짜여 있는 시나리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권영진 시장이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지지하고 막 선거 그 어떤 유세 분위기를 내고 이럴 거라고는 다 예상을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내부에서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고 예, 제가 장담하는데 예. 윤석열은 예, 제3지대로 가지 절대 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종인을 내쫓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중진 의원들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맞아요. 주호영 같은 경우가. 어쨌든 안철수를 데리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당내로 흡수할 수 있는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어허. 당내 흡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당내 흡수에 성공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김종인이 나 안 한다고 때려치고 나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연인 윤석열과 윤석열을 만나겠지. 김성애 대변인의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초기 오셨어 벌써. 예, 그러니까 네. 김종인이 때려치고 나가서 제3지대에서 윤석열을 만나고 그럼 여기서 또 윤석열이랑 술 한 잔 같이 한 누가 있죠? 사주 두 분이 있죠. 예, 사주가 있죠. 예. 사주분들도 퓨처 코리아 등 해갖고 예.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3지대 후보를 만드는데 우리 대호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해보자. 이야. 그럼 이제 김종인 그다음에 예, 우리 홍 사장님. 홍 사장. 예, 또 윤석열. 어. 예, 그다음에 반기문. 어. 뭐 포함해서 동네 너절한 이 엘리트들은 싹 다 같이 모여서 예. 예, 이거 제3지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100석의 의석은 갖고 있지만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렇죠. 영남 지역 의원들은 못도 없는 상태로 있으면 2028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예. 그냥 못도 없는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러니까 당 개혁을 별로 할 생각이 없어.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예. 이 당을 고쳐 쓸 수가 없으니 제3지대에서 모이자는 게 여태까지 힘을 못 받다가 예.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승부사가 등장을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주변의 떨거지 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떨거지에 진중권도 들어가고 김경률도 들어가고 서민도 거죠. 들어가고 예, 뭐. 그냥 근데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될 거다. 제가 뭐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본 룰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후보가 되면 본인은 본인의 뜻을 잡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집에 가도 쉴 수도 있고 다음번 한 번 더 호흡을 골라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3지대에서 헤쳐 모여서 진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보자라는 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대중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맞아요. 지역정치, 지역위원회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예. 그런 거 없이 우리들끼리 상층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확 이쪽으로 이제 또 이현주 이런 인간들이 붙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나경원도 막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유도 선수인 거죠. 유도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예. 검사의 룰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선배한테 복종하고 스폰서한테 복종하고 그래서 한 단계 승진하고 예.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때리고 해서 또 승진하고 해서 검찰총장까지 주변 사람 제끼고 올라가는 게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의 문법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유도라는 도복을 입고 상대방의 허점을 잡아서 매다 꽂는 거. 예. 정치인들도 도복 입혀갖고 자기 검찰이란 수사라는 무대에 올려선 다 죽여봤고. 그렇지. 재벌도 죽여보고 검찰도 죽여봤으니까 이 국회의원도 죽여봤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의도로 오는 건데 예. 여의도 무대에 딱 올라오면 여의도는 UFC예요. 그래서 이제 팬티 한 장 걸치고 기가 막힌 비유다. 예, 팬티 한 장 걸치고 올라갔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삽박 없어. 어? 예, 옷깃이 없는 거야. 잡히지 않아. 예, 이거 어떻게 하, 미끄러, 어떻게 미끄러, 하지? 어. 이런 상황에서 룰 적응을 못 하고 룰 적응을 할 수가 없고 어. 그리고 이 거기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함께 화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어. 이자가 가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네. 그 사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광덕이나 곽상도 의원이 지금 인기를 그 당 안에서 끌었던 이유는 청문회에서 예. 처음으로 예. 가족까지 작살내갖고 예. 그 후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조국 가족들 지금 떠올려 보시면 결국은 최초의 그 생활기록부가 나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더 불거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 기법인 거죠. 예, 예.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희준 검사의 이 소위 말하는 모해 미증 교사 사건에서도 보면 예. 그 증인인 한은상 씨 예. 그분이 아들과 조카를 다치게 하겠다라고 검사들이 협박을 해서 예. 결국 그 아들을 미국으로 이민 보내서 미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나 지금 증언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구조인 거예요. 곽상도나 주광덕 등이 주광덕 그래서 결국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안 교수의 아들이 성폭행과 연루된 것처럼 했다가 예.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금 물어야 되는 예, 물게 됐지 않습니까? 예. 뭐 이미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더럽게 터는 방식으로만 성장해 왔는데 윤석열이라고 다르겠냐 이거죠. 똑같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여의도에서 특히나 대권을 잡을 수는 없는데 본인 지금 지지율이 한 15-20까지 올랐다가 10에서 5까지 떨어진 것에 충격받아서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던지면서 예.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와보세요. 예, 잘 되나 안 되나 와서 봅시다.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이 있을 때 윤석열에게 잘 보여야 소스를 얻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화수목금 예. 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도를 했는데 예.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물어뜯는 언론들이 윤석열 안 뜯을 것 같습니까? 뜯어서 나올 것 같으면 또 뜯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동아일보가 오늘부터의 동아일보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근데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너 나한테 잘해줬잖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선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미안해요 라는 전화를 매일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중수청 명분으로 직을 던지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걸로 일종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선거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의 보궐선거에 자기가 확실하게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선거를 개입해가지고 지른 선거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보수의 구원자 같은 역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 만약 안철수나 오세훈이 서울시장자를 차지하게 되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윤석열은 엄청난 존재감을 그렇죠.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냥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진짜.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선거 만만하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예. 지금부터 이제 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저는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참 그래서 진짜 수싸움이 아주 복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김진환 의원 대표적인 건데 예. 3월 8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안 하면 후보 등록 못하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후보 등록을 하면 사퇴가 자주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여하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내면 그 순간 선관위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표 수리와 상관없이 사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강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은 출마의 자격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 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한번 그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뭐 전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폭넓게 정치를 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본인의 주체적 의지를 놓고 본다고 네. 보면 3월 9일 이후에도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을 문제인데 네. 난 사표 내고 있었다. 정부가 처리를 안 해준 거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야, 이런 것들도 지금 꼼수 중에 꼼수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사실은 사표를 내게끔 해준 거야. 그 법안이 지금 통과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사표가 필요했던 거야. 뭐 정확히.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이 좋은 시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3월 7일까지 사표를 그렇죠.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좋은 거야. 야.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말 치열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조언받고 이미 캠프가 어느 정도 찾아져 있다고 볼 수밖에 예, 뭐, 없는 행보를 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돼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3월 7일이 일요일이라서 이날 예. 사표를 내면 일단 사표 수리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금요일에 일을 저지르면 토요일 신문은 토요파는 뭐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야. 그러니까 목요일에 해야 금요일까지 미디어의 관심을 쭉 주목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예, 그렇게 놓고 보면 3월 7일 전에 가장 좋은 길이를 택하려면 저라도 오늘을 택했겠어요.